안녕하세요. 마리맘. 마리맘 정원입니다. 더위에 다들 잘 계시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난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 좀그 시원함을 느끼겠는데, 방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에어컨 없이는 잘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올 여름을 지나면서 꽃과 다육이 중에 정말 짱짱한 게, 꽃들인데, 꽃들 중에서도 국화가 정말 짱짱해요. 겨울 월동도 잘 되고, 제가 국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국화를 종류별로 이렇게 다 키우는데, 폼폼 종류는 조금 진딧물이 잘 끼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소국, 삼색 국화, 이런 것들이 겨울 나고 봄 되면 한 10배 이상으로 막 대품으로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국화의 매력에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에 색깔이 지금 없는 게 뭐지 하고 요번에도 또 국화를 이렇게 골랐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삼색 국화 중에 이거 색깔 너무 예쁘죠? 여기. 자줏빛. 너무 예쁘고요. 흰색이 예전에 하나 있었는데 흰색을 제가 분갈이 하면서 얘가 그 분에 적응을 못하고 떠난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하나도 국화는 간 적이 없는데, 국화는 많으면 많을수록 풍성하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화 아주 그냥 옥상 정원을 국화밭을 만들고 싶어서 색깔별로 이번에 또 이렇게 드렸답니다. 가격도 너무 착하잖아요. 삼색 국화는 한 포트에 이런 거 3,000원씩. 그리고 이거 있죠, 이거. 투통 국화 있죠? 이 국화가 스위트피 국화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는 4,000원씩인데, 대신 몸집이 더 커요. 이거 예쁘죠? 이거 노랑하고, 제가 흰색, 투톤을 샀답니다. 예쁘죠? 이게 풍성해지면 또 엄청 예뻐질 거고, 국화 장사하러 나온 것 같아요.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이거는 사장님께서 미니 갖꽃이라고 딱 쓰여 있네요. 미니 갖꽃도 꼭 국화같이 생겼죠. 이거는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진미플라워 사장님께서. 제가 그 꽃은 거기서 많이 사기 때문에. 그리고 소품 사와서 저는 대품 키우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큰 화분, 큰 그런 저기 꽃들은 잘 사지 않아요. 시끄러워. 우리 야옹이 집에서는 영상 찍으면 얘네 때문에 얼마나 옆에 와서 시끄러운지 누구랑 전화 통화도 못하게 해요. 옆에 가지고 지가 더 떠들고 돌아다니고 꼬리 치워. 엄마 이거 해야 돼. 그리고 안시리움이 이게 저가 다른 보라도 있고 핑크도 있는데 빨강이 없었어요. 마치 근데 가격도 저렴하게 8,000원짜리가 있길래 냉큼 담았답니다. 예쁘죠? 이거 그리고 이름이 까먹었어. 포인세티아인데 이게 러브유네요, 제목이. 러브유. 색깔 너무 이쁘죠? 요거 8,000원. 이제 가을이 오니까 예쁘게 키워서 크리스마스 때 예쁘게 보려고요. 색깔이 주로 빨강은 많이 봤는데 이런 핑크빛이 도는 거는 제가 자주 보지 못해가지고 이거 하나 드렸고, 얘는 이제 꽃이 이렇게 피는 겹 서양 동백인데요. 이거는 10,000원짜리예요. 근데 얘는 저도 이런 동백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예전에도 저 이게 10,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지금이 2년 넘었는데요. 얼마나 이것보다 10배 이상의 폭풍 성장을 하고 꽃이 피면 너무 예뻐요. 그거는 로즈 동백이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필것 같아요. 꽃이 겹으로 피니까. 이거는 제목은 대신에 서양 동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얘네들을 이제 또 열심히 키울 겁니다. 앙투야, 저리 가줄래? 마리는 저기서 잘 자고 있는데 너는 왜 엄마 영상 찍을 때만 꼭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누군가하고 전화 통화도 못하게 해요. 이 우리 집 야옹이들이 그래 착하지. 진미플라워 사장님은 항상 이렇게 이렇게 쪽지를 넣어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이름표를 이렇게 넣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한 번도 엎어짐 없이 물건들이 정말 잘 와요. 이렇게 싱싱하게. 더워서 저 식물이 시들시들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여름에도 한 번도 시들해서 온 적이 없고 정말 물건들은 잘 왔습니다. 이 미니 곽꽃을 제가 이제 처음 보는데 요거를 한번 크게 키워보고 싶네요. 아스타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저 국화과 잎이 이렇게 비슷하고 그런 종류이니까 한번 크게 키워볼게요. 여러분 덥습니다. 날은 덥고 감기는 유행하고 그래서 저도 감기 몸살도 나은 듯 했다가 또 안 나고 나은 듯 했다가 안 나고 또 지인들이 주변에서 많이 장내가 나고 이래가지고 피곤함과 여러 가지로 뭐 이별의 아픔과 겹쳐가지고 의욕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꽃을 이렇게 주문해서 옥상으로 가서 분갈이해서 데려오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 또 이 얘네들 예쁘게 크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